네,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간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죠. 저희에게 아주 귀한 주간 김중원 시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지난번에 나오셔서 한미정상회담 이슈를 예상을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님 기대하셨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너무나 신기하게. 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 사슬 재편이라는 제가 말한 단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말 네. 그대로 나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혹시 그게, 같이 좀 네. 논의하신 겁니까? 정부랑. 바이든 대통령과 조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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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용어가 정말 그대로 똑같이 네. 나왔어요. 그 네. 얘기가 그게 부각이 되길 네. 기대한다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됐다라고 얘기 나와서. 확정이 나왔어요. 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팀장님의 이 엄청난 전망을 네. 부각을 좀 더 시켜야 돼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아무튼 이어나가면은 네.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은 에너지 플랫폼이다. 이걸 열심히 띄울 거다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개념 자체는 좀 생소했습니다. 저희가 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맞는데 이 에너지 플랫폼을 혁명을 하려면 이제 인프라가 되는 게 전기차고 그게 전기차가 되려면 이제 2차 전지가 필요하죠, 배터리가.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돼야 되니까 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 전지나 그 반도체 부분은 좀 열악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우려가 됐던 게 차전 업종이 4월 이후부터 좀 쉬어갔죠. 주도주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첫 번째 이슈는 물론 차량용 반도체였습니다. 그에 따른 분기 실적 우려가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에너지 플랫폼이고 그에 따라 그 에너지 플랫폼의 핵심인 전기차, 반도체, 2차 전지의 공방 상승을 미국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 위협이 됐는데 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전기차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44조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미 중심의 공급망 상승에 우리가 소외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모습으로 나왔고요. 더 나아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쿼드입니다. 이제 쿼드라는 것이 이제 나오겠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경제 체계를 재편하는데 그게 미국, 일본, 호주와 인도인데 지금 한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 그 공급망 상승 재편에 적극적으로 가다면서 앞으로 한국도 포함되는 쿼드 플러스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도주로 차전 업종이 물론 4월 이후부터 좀 쉬어가긴 했는데 이제는 그런 투자 심리는 개선되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실적 영향인데요. 뭐 현대차는 글로벌 피어 대비 차량용 반도체 상황이 현대차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기 실적 그리고 월간 판매 실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는데 보여줄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자동차 업종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에 따른 영향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는 있지만 실제 실적 영향은 미비할 거다라는 부분이 2분기 실적에 보여준다면 본격적으로 공급망 사슬 소외라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실적 개선으로 연결된다면 다시 충분히 이제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모든 투자자가 좋은 소식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쿼드라는 것이 자체가 이제 중국이 빼고 중국과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백신 관련한 지원도 받고 뭐 생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소식은 그렇죠.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소비주 업종, 맞습니다. 화장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는 점도
잊지 말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드 이슈 이후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중국의 그 수출 비중이 높은 내수주들이. 네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 사실 저도 보면서 내내 야 바이든이 아주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네.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기업 뭐 수장들을 일으켜 세워서 박수까지 하고 감사하다고 연거푸 얘기했지만 그렇죠. 우리 나라와 기업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아 이건 뭐랄까요? 네. 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당한다라는 느낌까지도 사실은 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백신이라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어떤 키를 잡고 있다. 뭐 거기에서 최근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이제 백신 보급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글로벌 위상에서 좀 떨어진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이 도와주는 모습이 됐다라는 부분은 또 네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물론 모든 투자자가 다 좋은 뉴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시장이 올라가려면 네.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차하전이 네. 가는 게 네. 네, 저는 조금 더 응원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뼛속까지 금융인.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투자자들은 오를 때마다 아, 그동안 좀 물려 있었던 건 팔면 어떨까라는 걱정들이 좀 많은 시장이기도 네네. 해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오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폭 줄이고 네네. 하락하고 있는 종목 낙폭을 더 키우고 네네. 생각했던 것보다 관련주들이 물론 당장입니다만 네네. 좀 많이 못 가는 걸 보면 네네. 에너지가 지금은 좀 예전 같지는 않는구나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네. 제가 그래서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 이코노 맡으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장중 시가보다는 좀 주간으로 보는 눈을 좀 길러드리려고 좀 제가 주간 단위 수익률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더 나아가서 월간 단위 수익률도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 가격보다는 이제 주가의 추이 거기서 실제 진실된 가격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을 때 방송 중에 낙폭을 좀 확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지만 사실 제가 이번 주 너무 걱정하지 말라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이제 20일 수출이 정말 잘 나왔죠. 그에 따라서 사실 금요일 오전까지는 플러스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주간으로. 맞습니다. 그랬던 부분에서 월요일 방송을 상당히 기대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장 개장하고 성장석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 장이 다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으로 강보합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네, 그런 주간 흐름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경계감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홍풍을 탔다는 점에서 이번 주,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흐름은 사실 주초까지 한 목요일 금통위가 있는데 그때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PC 지표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금주 일정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 말씀대로 큰 지표가 두 개 나옵니다. 이벤트가 먼저 있고요. 5월 금통위가 27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합니다. 이 부분들이 경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먼저 IMF가 4월 초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3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출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말씀드리겠지만 1분기 실적 호조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기존 3%에서 3.5%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주간으로 봤을 때 큰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5월 달에 나왔던 4월 CPI 때문에 시장이 잠시 흔들렸던 것 같이 목요일 날 밤에 이제 그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CPI를 보기보다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기보다는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을 더, 기준으로 사실, 정책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5월 CPI가 좀 부담이 됐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4월, 이번 주에 확인된 4월 PC 같은 경우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금요일 시장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우려들은 계속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크게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노이즈가 될 뿐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어떤 변수는 못 된다. 네. 코로나가 끝나고 연말, 내년 가보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 일관되게 인플레이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다 이제 보고 분석을 하셨죠. 기업들 1분기 실적. 네네. 네, 분석 결과 어땠어요? 뭐 좋은 건 알았는데요. 네, 좋은 건 알았는데. 네, 저희 기대보다 상당히 좋았고요. 다만 이제 기대보다. 아쉬웠던 점은 이제 자동차 쪽이나 반도체 쪽이 좀 있었는데 나머지 경기 민감이 이걸 커버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커버하고 넘었습니다. 아. 실제로 보면은 영업이익 50조를 넘기를 바랬는데 59조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서프라이즈네요, 역대 최고입니다. 2018년에도 54조, 뭐 56조까지는 갔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59조, 매출은 9% 늘고 영업이익은 퍼센트지로 다 얘기하기보다 뭐 두 배 이렇게 늘었다. 118% 퍼센트를 얘기하면은 아, 이게 우리 기업 전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상차. 두 배씩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서프라이즈고 그 서프라이즈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지수도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치보다 무려 13.72%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2017년 이전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거의 안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실적은 2017, 18년이 개선됐잖아요. 그 이후에 나왔던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서 가장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가요? 네, 1분기가. 역사상 가장 높은 역사상 높은 분기 실적으로. 분기 실적으로. 네. 연간으로도 이러다 보니까 뭐 올해 좀 기대해 볼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 1분기니까 좀 뭐 그렇더라도 분기로 보면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추이도 최근 5년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업종별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인데요. 뭐 시장은 이렇게 정말 잘 나왔다. 감격적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게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큰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내면 모멘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업종들 주로 보면은 경기 민감 업종들이 사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에너지, 보험, 철강, 뭐 화장품도 그랬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화학 업종도 굉장히 좋았고 반면에 반도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핸드폰 관련 부분이 많았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부진했는데 2분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제 이들 업종에 대한 눈높이도 좀 진정이 됐고 그러다 차량 판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우려가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양호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자동차 업장이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반도체가 본격적인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오스틴 공장 영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소멸되고 나니까 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이제 그 미국 관련된 공급망 재편에 투자 심리도 개선되었고 실적까지 잘 나온다면 진정한 주도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월간도 사실은 6월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제 사실 1분기 실적 좋지요. 수출 5월달까지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인플레 우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금리 변동성이 축소된 부분은 전문가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우려는 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6월 증시를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로 봤을 때 11월 달부터 5월까지 못 믿을 수 있겠지만 매달 올랐습니다. 7개월 코스피가. 코스피가. 네, 물론 1월 달에 장중이, 그래서 장중이 속으면 안 되는데요. 장중이 3266을 간 적이 있지만 사실 월간으로 보면 매달 올랐기 때문에 7개월 이대로 끝난다면 5월도 플러스가 되는데
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죠. 주간 수익률에 따라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끝난다면 7개월 연속 상승. 거기다가 이제 6월까지 상승하려면 8개월 연속 상승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과 이제 6월은 또 말이 이제 운용사들의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반기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실적 개선, 수출 개선, 금리 안정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는 한 6월 25일 정도까지 유효한 재료가 이대로 끝난다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다만 25일 넘어서 후반으로 가면은 이런 기술적 부담과 반기 리밸런싱의 부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달 뒤에 정말 제 얘기가 맞았는지 네.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만발한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하지 않고 이런 이슈들에 뭐 믿음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뚝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혹시 첨언하실 말씀 짧게 있으십니까? 네, 뭐 그냥 네. 투자 전략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네. 한미정상회담 잘 나왔고 차장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됐다는 점 그런 점을 본다면 이제 계속해서 좀 그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거를 디데이로 잡고 자동차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분기 실적 관련된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가치주 중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철강과 운송업종 이 부분은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